요 미니카가 제가 미니카를 엄청나게 많이 사게 된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니카가 딱 생각이 나서 여기 이렇게 무지하게 이제 사게 된 겁니다. 그냥 요런 거 캠핑 같은 거갈때 어떤 우주천문센터 뭐 이런 데가 요런 거 팔잖아요. 아니면 뭐 텐마공원 같은데 그런 데 요런 거 팝니다. 요런 거나 아니면 큐빅폰 요거. 요거는 사가지고 이제 캠핑 가서 요거 조립하고 그렇게 놀았죠. 이제 여친이랑 놀아줘야 되니까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미니카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요 이사를 하려고 제가 봤는데 이제 대전에 수원으로 이사를 할때 요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게 어디서 나왔나 그때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생겼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사할 때막 제가 막 장식품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막 그런 것들을 막 챙기고 종이나 막 이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다보탑도 있고 막 그런 걸 챙기다가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예전에 나 미니카 많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 갖고 있자 기념으로. 그래서 딱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에 미니카를 다시 시작할 때 요거를 한번 잘 돌아가게끔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터리를 넣었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RC카 좀 만질 때였습니다. RC카 만질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돌려보면 이게 뭐 걸려면 이건 바퀴만 돌아가고 걸려요 거의. 이게 그래서 미니카 처음 시작할 때는 실력이 좀 딸려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국산 미니카 전부 다 수정해 버리죠. 부족한 부분을 이런 샤시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다 자르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끼네? 아 여기 와셔 하나 넣어야겠다. 이게 너무 헐렁하네? 그럼 이쪽으로 뭐가 조정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다 바꾸지 않습니까 제가? 사륜 기어 같은 것도 뭐 여기 짧으면은 여기를 깎고 휠도 마찬가지고 깨진 휠도 다 보수하지 않습니까? 보수 전문가 됐지.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좀 쌓였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한번 제가 잘 돌아가게 이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려는 거죠. 이건 완성형이에요. 어디서 나왔냐면 투반토이. 투반토이가 이렇게 완성형 미니카를 이제 초등용으로 판매했던 것 같아요. 완성형 미니카랑 조립식 미니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완성형 미니카는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 나사로 고정해요. 왜냐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배터리가 대부분 이렇게 밑에서 열려요. 이건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완성형으로 나온 제품은. 중국 미니카 중에 미니카 후기에 나온 요것도 있거든. 요거. 요것도 요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요것도 밑에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것도 나사죠. 그러니까 후기에, 그러니까 미니카 막판에는 애들이 조립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사서 배터리만 넣고 가지고 놀고 배터리 바꿔 끼게 쉽게끔 이렇게 다 대부분, 파란 바람이죠? 파란 바람. 이거 소노공에서 나온 거. 이것도 역시 이쪽에서 배터리를 뺍니다. 어우, 빡빡해. 이렇게 뺍니다. 배터리를. 밑에 쪽에서 이렇게 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체 쪽에서 뺄수 있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 놔요. 해야도 좀 진화된 샷이 있잖아요. FMA 샷이 좀 진화됐죠. 이거 모터를 밑에서 빼는 거죠. 근데 AR 샷시는 모터랑 배터리랑 둘다 아래쪽에서 뺄수 있게끔 모터랑 배터리 둘다 밑에서 빠지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조립한 중국 F1 미니카도 그것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여튼 이렇게 완성형은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어요. 나사로. 조립식이랑 다르게. 결합식이 아니라 나사입니다. 대부분. 덮개도 나사로 고정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나사로.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용접이 되어 있어요. 금속부로 이렇게 안돼 있고 이렇게 용접으로 돼 있고 스위치가 지금 다르죠. 보면 슬라이드 3단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단 스위치는 우리가 뭐 사용하는 뭐 조명기기나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돼요. 슬라이드 3단 스위치는 슬라이드 3단 스위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납땜으로 이렇게 다 선을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터 쪽도 납땜입니다. 요렇게 보면 결합부도 나사고 선도 납땜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조립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속부가 구리잖아요. 구리를 쓰는 것보다 전선으로 하는 게 더 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 어디 쪽이 문제지? 다 풀어봐 일단. 이거 샤시는 또 타미야가 되겠다 그러겠지. 아니 미니카는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어요. 아니 네가 미니카를 설계한다 생각을 해봐. 이 타미야 충아 모터 여기 있고 배터리 여기 있고 스위치 여기 있지. 그 롤러 이렇게 빼지. 그 롤러를 지금 범범범 슈퍼 원샷이랑 비슷하나 슈퍼2랑 비슷하나 그런데. 아니 그럼 범보를 그럼 이렇게 만드지 어떻게 만드냐? 범보를 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뭐 U자로 만드냐? 뭐 이렇게 뭐 스프링으로 만드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제가 지금 미니카를 만든다고 해서 이 범보를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뭐 Y자로 만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장 비슷한 타미야 미니카 가지고 와서 FM 샷시 앞에 범발을 보고 패킹 가네요. 요지를 한다니까 타미야 충들은. 이건 이렇게밖에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요 아일렛이 이렇게 있고. 아 예전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납땜을 해야 돼서 귀찮아서 안 했네요. 납땜에 보면 이게 슬라이드 스위치입니다. 슬라이드 3단 미니카충 너희들 모르지 슬라이드 3단 스위치가 뭔지. 이거 슬라이드 3단 스위치가 이렇게 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연결되고 요렇게 하면 요거랑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고속 조속으로 할 때 슬라이드 3단 스위치를 많이 쓴단다. 아니면 요렇게 했을 땐 배터리로 연결되고 요렇게 하면 12V 뭐로 연결되게끔 그럴 때 사용을 많이 한단다 얘들아. 알겠니? 그 슬라이드 3단 스위치가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이게 슬라이드 3단 스위치로 보통 되어 있죠 미니카들. 이거 뭐야? 아 여기도 나사가 있습니다. 이 뒤쪽도 여기도 이렇게 나사 또 있네. 나사충인가? 아 이것도 앞쪽에서 푸네. 아이 특이합니다. 이게 또 앞에서 푸네. 어우 미니카를 하게 만든 그런 원. 잠깐만 이거 앞부분 보고 뭐 생각났어. 지금 방금 뭐 다 타미야카 베꼈다고 한다고 뭐라고 했지만 요 앞에 본부 요 모양 있잖아. 요거 후지니 거 아닙니까? 요거 후지니가 이렇게 돼 있죠? 후지니 거 이렇게 위로 올라서 있는 거. 근데 후지니 거를 보고 안 베꼈을 수도 있고 베꼈을 수도 있고 그냥 참고만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난 게 이걸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롤러를 본부에 다는 방식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어디 베끼샷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이쪽에서 꼽아지고 지금 롤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샷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후진이는 이렇게 배터리가 안 들어가. 앞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건 2단, 2륜이에요. 2륜. 2륜 2단 기어예요. 아, 이거 뭐야? 이런 샷시 있나? 이거 겁나 특이한 샷시인데? 지금 보니까? 아, 그때 모를 때는 그냥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겁나 특이하네?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또 이게. 이거 2단교입니다 또 이게. 잠깐만 이거 사이 어떻게 찍어. 이게 2단교예요 3단이 아니네. 이게 지금 2000년대 나온 건데. 아니 모터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결합부 플라스틱이 이거 완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처음 봅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번에 오케 초등학교 가가지고 산 5,000원짜리 완성형이니까 그거랑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야 앞바퀴 기어 안 옷돌게. 와 겁나 두껍네. 이건 이제 타미야에서 보고 배워야 돼. 타미야 4륜 기어 너무 얇다고 기어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지. 어? 그리고 보스 기어도 이게 얇은 두께 이게 뭐냐고 이게 두께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지. 얘네들이 소모품 팔아먹으려고 이 지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옷돌죠. 지금 두께 이렇게 두꺼운데. 어? 이렇게 하면 소모품을 못 팔아먹지. 그러니까 그 지랄 하는 거지. 이거는 헛도나? 딱딱 걸리나 뭐가. 이게 뭐가 딱딱 걸려. 야 이것도 이 부분도 나사예요 지금. 이거 뭔데 나사야 이 부분. 야 이것도 나사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진 찍고. 야 이렇게 빠지네요 이거에. 아 요런 식으로. 야 보스기어 겁나 두껍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체형이죠. 4륜기어랑 보스기어랑 붙어있는거 이거 절대 안 옷돌겠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옷돌았네. 이렇게 두꺼우면 안 옷돌지. 아 대신 이게 이 휠이 아니 샤프트가 원형이구나. 이 샤프트가 원형이네. 샤프트가
육각이고 이렇게 두꺼우면 절대 안 엎돌죠. 이게 사륜 기어 쪽이 이가 아마 나가가지고 떡떡거렸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이가 어디 나갔나. 이 나간 곳이 어디나 쭉 보면 이가 나갔어. 이가 여기 이건 이 나간 곳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륜 기어 그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깨졌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깨졌어요. 여기서 보면 깨진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깨졌네요. 여기가 깨져가지고 딱딱딱딱 걸렸던 겁니다. 이거 바꾸면 돼요. 그때 제가 이걸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이걸 순간투석제로 한번 붙였었네요. 이렇게 여기 갈라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수를 한번 해보려고 붙여보려고. 안 붙죠. 순간투석제로 이 샤프트가 여기에 꽉 끼어지는 건 이거를 이제 이게 끼어지면 이게 당연히 벌어지죠. 이 플라스틱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질긴 힘으로 이 샤프트를 고정하는 거 마찰력으로 고정하는데 갈라지면 그 순간접재가 이거를 붙이는 힘으로 그러니까 순간접재가 이걸 딱 잡아주는 힘보다 이게 껴져가지고 벌려지려는 힘이 한 10배는 세기 때문에 절대 깨진 기어는 예, 순간접재로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근데 미니카를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부품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순간접재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건 버려. 사륜 기어는 구형을 사용했네요. 구형입니다. 샤프트가 두꺼운 건 구형이죠. 그 미니카 보면 그 이 사륜 연결부가 얇은 거 있어요. 지금 타미야 거로. 그거는 신형 미니카에 사용되는 거고 요렇게 지금 타미야 피니언 기어랑 똑같은 거 들어가는 건 그건 구형이죠. 어디 있지? 사륜 기어 샤프트가? 딱 봐도 얇죠. 이게 지금 타미야에서 사용되는 거. 이거 옛날에 국산 미니카랑 지금처럼 이런 완성형 미니카에 가끔씩 사용되는 두꺼운 사륜 샤프트입니다. 국산 미니카랑 중국 미니카도 1990년대 후반 제품이랑 2000년도 제품은 요거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도 사용한 게 모델이 있죠. 지금 이 제품처럼. 아,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바퀴에 끼운 이 샤프트랑 사륜에 끼운 샤프트랑 이게 똑같습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세 개 필요하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똑같은 샤프트를 공장에서 주문해서 하나 더 주문해가지고 다 똑같이 끼우면 되잖아요. 원형을. 이 원형 샤프트를. 그런데 지금 타미야처럼 하려면 얇은 샤프트 따로 주문해야 돼. 육각 샤프트도 따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형 샤프트로 다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꺼운 원형이고 이것도 원형인 거죠. 휠은 갈라졌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딱 벌려보면 갈라져 있죠. 휠이. 초점 맞춰가지고 갈라진 거 확인시키는데 어려웠네. 갈라져 있죠. 그래가지고 한쪽 바퀴가 잘 빠졌던 겁니다. 이거 보수하는 부분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 샤프트가 끼워지면서 이제 플라스틱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걸 꽉. 그런데 이게 갈라져 있다. 근데 순간접재로 이거를 붙인다고 이 샤프트가 끼워져서 이걸 벌리는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순간접재는. 뭐 이런 거 순접해 가지고 붙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붙었잖아요. 붙은 방향 반대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쪽이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그러니까 버티는 거고 이거는 지금 붙은 방향 반대로 완전 떨어지게끔 이렇게 붙여놓고 반대로 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휠이 꽉 꼽히면서 그러니까 못 잡는 겁니다. 순간접재로 절대 휠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휠이 꼽힐 때 벌어지는 힘을 뭔가가 잡아줘야 돼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한테 가공을 할 줄 아냐? 라고 한 놈 너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타미야 가공 좀 한다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할래? 생각 못하겠지. 그 지랄 하면서 나한테 뭐 미니카 기본을 모르니 뭐 개소리를 찌익 해대고 그 유튜브에 병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설명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 VSS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여기다가 뭐 그걸 해야 됩니다. 뭐 작은 차이가 큰 걸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앞에다가 VSS는 앞에다가 이거를 뭐 대야 되며 이런 개소리. 야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너거들이 말하는 개소리 있잖아. 그냥 미니카 너거들이 튜닝 좀 하고 좀 만질 줄 안다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튜닝법이 90%입니다. 내가 하나씩 다 까발려줄게, 너희들. 개소리 해야 되는 거. 뭐, 누구는 뭐, 실제로 세지도 않은 모터 그거 사가지고 뭐, 겁나 셉니다! 막 이러면서 허위 영상이나 올려대고 개소리, 개뻥 존이 쳐대는데, 아주 그냥 웃겨가지고, 진짜. 왜냐면, 미니카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미니카가 실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만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1000명,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미니카 진짜 맞을걸요? 나머지 예전 어릴 때 추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를 막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모터는 이거 좀 센 거예요. 이게 다카라이드로 있는 그 모터 같은데 딱 손으로 돌려보니까 13모터 아닙니다. 이거 13모터 아니야. 따다다다 걸려. 이거 좀 센 모터야.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블랙모터보다 센 모터예요. 이게 바퀴를 이제 하는 방법은 타입니다. 타이를 원형으로 묶으면 이 타이는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벌어지는 힘을 이 샤프트가 벌리는 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도 뭐로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 낸 게 타이입니다. 이렇게 이게 의형용이고 이게 가공이야. 이거 갖다 여기다 대고 손을 여기 위에 막아요. 만다만다 꽉 당겨요. 끝까지 당겨야 돼. 한 칸 더 당겨야 돼. 다 당기고 난 다음에 한 칸 더 당겨야 돼. 딱 걸리게 꽉 되게끔 좀 꽉 됐잖아 지금. 이게 얼핏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당기면 이렇게 꽉 맞춰줘요. 끝까지 꽉 한 번 더 당길 수 있으면 한 번 더 당기면 됩니다. 이게 최대네요. 그런 다음에 이 끝을 잘라요. 그런데 이 타이가 플라스틱이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순간세척제를 넣어서 이 타이랑 이 휠이랑 고정하는 겁니다. 같이 플라스틱이니까. 자,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위에서 뿌려도 됩니다. 이 구멍 안으로 이 순간세척제가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금속이랑 플라스틱은 순간세척제로 붙을 수가 없어요. 이 금속 아일렛 같은 거 여기다 또 꼽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고정돼요. 그건 힘이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은 마찰력이, 그러니까 이 샤프트를 꼽으면은 이게 마찰력 때문에 안으로 쑥 밀리잖아요. 그 순간세척제가 견디고 있지 못해요. 같이 밀려서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거는 해보면 알아. 안에 순간세척제가 구멍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샤프트가 꼽히면서 금속이 밀어버려요. 그래서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순간세척제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순간세척제는 그냥 위에다 그냥 이대로 그냥 그대로 뿌려도 됩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 유튜브에는 하도 지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 아일렛 하나 잊어먹었어요. 제가 여기 아일렛 좀 얇은 게 들어있네요. 이게 아일렛은 얇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금속 아일렛이랑 두 개 다 있네요. 두 개 다 있을 건 있어요. 이렇게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제 임시로.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완성형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메커 껴야겠다. 크다. 커. 아니다. 이거를 끼우고 어우 겁나 꽉 껴진다. 완전 대성공이야. 아우 완전 꽉 껴져. 대박. 전에 원래 있던 건 더 깎여져. 아우! 이렇게 끼운 상태로 여기다 올려놔도 돼요. 이게 완성형에서 많이 써요, 이 방식이. 이렇게. 두 바퀴를 고정한 상태로 샤시에 결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딱 고정하는 방식. 이게 더 진화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이것도 이렇게 딱 얹는 방식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보니까 여기 아일렛을 받치는 게 좀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 이 바퀴 앞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타이 때문에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안쪽으로 살짝. 아, 이거 환장하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여기 삼각형 있잖아요. 이걸 칼로 잘라냅니다. 약간 타이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요 부분에 걸려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안으로 좀 더 팝니다. 조금만 파면 돼요. 한 2mm 정도만 파서 잘라 끊어내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더 두께가 여기 잘라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타이가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타이를 꼽으면 안으로 쑥 들어가겠죠. 아우, 아까 통화수를 붙인 거 다시 떼어가지고 아우 다시 안 바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꽉 끼게끔 조여야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다시 꼽으려면 빡세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로 꽉 꼽혀야지만 이 휠에 당겨져야지만 샤프트를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어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안에다 쑥 넣어야지. 쑥. 좀 더 깎아야 되나? 보면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쑥. 더 깎아내면 더 들어가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미 꼽았어. 그리고 타이가 이 타이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자체가 이 타이라는 게 어떤 게 두 가지를 꽉 묶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질깁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손으로 당겨도 손으로 잡아 당겨서 끊으면 쭉 늘어나면서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우겨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조금 늘어지면서 여기에 끼워지면서 꽉 조이는 거예요. 지금 바꾸고 돌려봤는데 아 걸려. 뭔가 그래도 뻑뻑해. 한 바퀴 돌아가서 아 여기서 딱 뭔가 걸려. 여기까지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깍 딱깍 걸려. 돌아가다가 여기서 딱깍 걸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면 돌다가 딱깍 걸리는 부분이 벌어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여기 보면 깨져 있어요. 벌어져 있죠 지금. 여기보다 여기는 일정한데 여기가 벌어져 있습니다. 기어가 다르죠. 여기가 벌어져 있어요. 여기 때문에 여기서 딱깍 걸리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 이제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오케이. 예, 기어 깎인 것 때문에 그래요. 기어 깎은 것 때문에. 앞바퀴도 딱 들어오면 오케이, 잘 돌아가. 오케이. 그리스를 잔뜩 발라야 돼요. 이쪽에도 발라야 되고 여기에도 발라야 됩니다. 이건 타미야 거랑 좀 다르게 지금 이쪽에서도 이제 마찰력이 되게 많이 발생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뜩 발라줘야죠. 잔뜩. 듬뿍. 여기도 이빨 꼭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아, 옛날 생각납니다, 갑자기. 제가 예전에 아이디어 제품 개발할 때, 제 아이디어 제품도 이게 슬라이드 3단 스위치였거든요, 이게. 슬라이드 3단 스위치를 넣어줘야 제품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금형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구 설계를 할 때,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이렇게 뭔가 눌러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눌러서 조정을 하니까, 여기 위에서 뭔가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된 걸, 이제 위에서 이제 뭐가, 딱 눌러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나사를 박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슬라이드 3단스위치에는 끝에 나사를 박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 덮개가 설계를 통해서 요 방식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 튀어나온 거 두 개가 지금 슬라이드 3단스위치로 밑으로 내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계했거든요. 아, 제가 설계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했네요. 아, 옛날 생각하는데. 그래서 슬라이드 3단스위치, 아, 여기 홈 튀어나온 요것도 나랑 똑같이 했네. 여기, 아, 요거 홈 튀어나와 있잖아요. 동그랗게. 여기다가 제가 요거 홈을 걸었죠. 동그라미 원형 요거를 걸어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요거 설계하니까 그 금형하는 분이 아이고 이거 몰이 좋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 생각이 납니다. 뭐 가공할 줄 아냐? 웃겨가지고 진짜. 유튜브에 있는 애들 수준이 아주 그냥 아유, 지 수준인 줄 알아요? 찐따디랑 놀아본 사람 알까? 찐따들은 놀아주면 지 수준인 줄 알아. 지랑 비슷한, 불쌍해서 같이 놀아주잖아? 용찌찌 걔가 그렇죠? 불쌍해서 같이 놀아주니까 나도 지 수준인 줄 알아. 걔가 서른 살 될 때까지 여자랑 한 번도 못 잔 놈이거든요. 나도 그런 놈인 줄 알더라고, 병신이. 그리고 나사를 여기다가 박고. 아, 태핑 스크류입니다. 네, 태핑 스크류. 머시 스크류 아니에요. 태핑 스크류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태핑 스크류랑 머시 스크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태핑 스크류죠.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겨울하면 이 태핑 스크류 해야 됩니다. 이 태핑 스크류. 나사선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나사선이 저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야지만 플라스틱 원형 통으로 생겼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원형 플라스틱에, 원형 구멍에, 이런 구멍에. 저렇게 나사선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야지만 단단하게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타미야는 꼰대를 부리죠. 계속 머신 스크류를 쓰고 있습니다. 머신 스크류는 이미 나사선이 생긴 너트 같은 데 박는 거예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결합은 태핑 스크류. 우리가 뭐 나사에다 피스 박잖아요. 우리가 뭐 나무에다가 피스를 박잖아요. 우리 나무 만들어 봤잖아요. 뭐 책상을 만들던 거기에 사용되는 그 나사나 피스도 모두 태핑 스크류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중간 기어 커버 이렇게 고정하는 게 나사가 무려 3개나 박힙니다. 엄청 튼튼하게 이제 하는 거죠, 얘네들이.
왜냐면 이게 막 이탈해서 어디 부딪히고 한다고 해도 이제 기어 커버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샤시가 되게 진화된 것 같은데, 상당히 진화된 방식 같은데, 이거는 뭐 당연히 타미야 없지. 타미야 이렇게 중, 야 타미야에 이 샤시가 어디 있냐? 타미야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완성형과 조립식이 다른 방식이죠. 이게 조립식은 이렇게 나사를 안 합니다. 왜냐면 계속 풀었다 꼽았대야 되기 때문에 나사선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우는 방식이고, 이렇게 완성형은 한번 고정하면 빼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막 빼봤자 한두 번이니까 이렇게 나사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타미야에 없는 방식이죠. 이거 딱 돌려보면 좋아, 완전 괜찮아. 오케이, 완성시켰어. 아, 여기 납땜해야 된다. 아, 인두기 이거는, 아이, 예열되는 거 기다린 시간이 그래. 이거 할 필요, 이걸로 꼭 안 해도 돼요. 그 드라이버 불에 달궈 가지고 해도 돼요. 이런 게 이제 생산 공장에서 이제 조립, 그 생산 직원들이 조립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야, 이거 언제 다 조립하냐? 아유, 진짜 씨. 겁나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차라리 그 조립하는 게 편하지. 아, 이거 언제 납땜하고. 참, 직원들 힘들게 하는 거지. 뭔가 조금 줄이겠다고. 모터를 이렇게 끼우고, 보통 이렇게 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옆으로 합니다. 배터리 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옆으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터를 끼우고 또 나사를 이제 박아요. 나사 어디였어? 여기 고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태핑 스크류로 딱 박아요. 끝까지 딱 들어가서 더 이상 헛돌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사가 없어서 이제 타미야에 쓰이는 머신 스크류로 하니까 이거 이렇게 돌리면 예, 헛돕니다. 예, 헛돌죠. 예, 헛돌아. 예, 나선이 너무 조금이니까 박히지가 않는 거지. 이게 나선이 너무 작아서 태핑 스크류로 박아야 돼 이거. 예. 머신 스크류는 구멍이 조금만 넓어져도 안 박히는 거예요. 비슷한 거 찾았습니다. 두께. 이게 머신 스크류죠. 딱 봐도 나선 넓고 튀어나온 것도 많고. 이걸 박아야겠다.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아니, 너무 큰데, 이거? 아니, 너무 큽니다. 어우, 갈라져. 이거 너무 커. 아니, 너무 커. 그냥 머신 스크류 긴 걸로 박아야겠어. 좀 더 긴 걸로. 더 긴 거 박으면, 아, 안 들어가! 막혔어, 끝에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이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장애물을 만든다니까. 구멍을 뚫고 들어가. 앞에가 뾰족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네?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네, 앞에 뾰족하지가 않아서? 근데, 안 박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위에가 들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안 박아도 돼, 안 박아도 돼. 고생하지 마. 괜히 완성도 높이겠다고 고생하지 마. 국산 미니카 보면 스위치 부분이 접지가 잘 안 돼가지고 겁나 고생하잖아요. 타미야도 좀 오래되면 VS샷시 경우 막 그것이 잘 안 돼서 막 그 고생을 하는데, 아, 안 되겠다. 이 배터리를 갖다가 끼울 때 이게 이 금속부가 위로, 이게 밑으로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이거 끼우면. 그때 이게 들리네요, 위쪽으로. 이거 나사 박아야 돼. 나사 박아야 돼. 여튼, 스위치가 국산 미니카나 같은 경우는 똑바로 이게 온 시키면 잘 안 내려가요. 이게 걸리고 그래서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스라이 3단 스위치는 그게 없어요. 완벽해요. 뭐야? 뭡니까? 외환 가동대? 이게 뭐야? 어이씨, 뻑뻑해. 됐다. 어이씨, 깜짝 놀랐네. 오케이. 오케이, 잘 간다. 아까 끼우면 살짝 갈라지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잘 해서 꼈습니다. 뭐 갈라지면 붙여버리죠, 그냥. 이거 모터 뭐 바꿀 필요도 없으니까. 완성형은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튀어나온 게 이 브라스가 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여기다 걸고 끝까지 민 다음에 이걸 누를 때 이쪽으로,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압력이 작용해요. 꽉 누르면 이게 들려요. 지금 이게 부러질 것 같습니다. 많이 뺐다 꼈다 하면 배터리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누르려고 하면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압력이 강해져서
이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 부러지죠. 지금 여기 플라스틱이 너무 적으니까 누르면 부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된다. 다행이다. 이거를 좀 이 튀어나온 동그란 부분을 펴야 돼요. 여기 펴도 충분합니다. 플러스 여기 충분히 들어가. 이거 펴야 돼. 이거 펴. 이게 미니카를 저 혼자 이렇게 가지고 놀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가끔 놀러 오는 애들이 여기다 배터리 넣어서 이제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굴려봐요. 그때 여기다가 막, 자, 배터리 생각, 아니, 미니카 하는 애들 생각 겁나 없어요. 이런 거 디테일하지 못해요, 애들이. 뭐 안 되면 살짝 살펴보는 게 없어요. 그냥 막 쑤셔넣어. 그러니까 여기에 플라스틱, 플러스 안 들어가도 꾹꾹 눌러도 이게 툭 불어서 이게 뚝 부러지지. 특히 타미야만 조립해보는 애들은 이런 거 몰라요. 타미야만 조립해보는 애들은 다 모든 게 다 정확하게 딱딱 맞을 줄 알아, 걔네들은. 왜냐면 타미야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아, 이거 빼기 어렵네.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쪽이 빼기 어렵게 났어. 아, 이 모터 쪽이 이게 잘 붙지가 않으니까 아예 딱 잘 붙으라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다 뭉그려 뜨렸습니다. 아, 힘드네 이거. 근데 이 금속부가 여기 플라스틱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 방식은 좋습니다. 금속이 뒤로 많이 나와 있어서 딱 걸려요. 아주. 이쪽도 많이 나와 있고. 타미야 거 보면 조금이, 아유, 요만큼 이게 튀어나와서 걸리잖아요. 자꾸 빠지잖아요. 타미야 거 이거. 이게 잘 빠져요. 이게. 센 모터 끼면 이게 좀 녹지 않습니까? 엄청 센 모터는 잡아당기는 전류량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 단자들이 열을 엄청 받아서 이게 좀 녹아요. 좀 녹으면 다 빠져, 계속 빠져요. 툭툭툭툭 이게. 되게 쉽게 빠져, 이거. 툭툭툭. 이거 뒤로 제가 빠져가지고 뒤로 좀 꺾어놨네. 이렇게 쉽게 빠지잖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어? 얘네들은 독점이라고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아예. 아이고. 인텔이랑 AMD 보면 알잖아요. 인텔. 어? AMD가 죽 쓰고 있을 때, 혼자서 독주라고, 소켓 장난질하고, 보드, 비싼 보드부터 출시하고, 싼 보드는 겁나 늦게 출시하고, 그래, 아쉬우면 니가 비싼 보드 사서 써. 뭐, 이지랄 하다가, AMD가 이제 막, 엄청난 저 추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막, 이번에 H410이랑 B460 보드도 겁나 일찍 나왔더구만. 원래 그렇게 일찍 안 나와요. Z시리즈 나오고. 한참 있다 나와요. 한 달? 한 달 반? 근데 바로 나왔어. 라이젠이 워낙 잘 나가니까 요즘. 그리고 뭐지? 인텔 i5 6코어가 라이젠 나오자 바로 i5 6코어를 바꿨잖아요. 라이젠 때문에. 경쟁한다고.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거 여기 가울 고정하는 나사 같은데 이건? 아이씨, 이거 까울 고정 나사잖아, 이건. 그니까, 타미야는 이게 독점이라고 아주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지. 왜냐면, 우리의 그 충실한 뜨미야 충도 있잖아. 뜨미야 충, 충, 충. 걔네들이 뭐 겁나 받들어주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똑같은 샷시 만들고, 개선 하나도 안 하고, 30년 전에 그 방식 그대로 뭐 2륜, 4륜 변환이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고속조속 변환되는 게 있어. 솔직히, 지금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30년 전에, 이런 미니카가 나왔는데, 지금 30년 맞아? 거의 30년이지. 20몇 년이지. 20몇 년 전에 이런 미니카가 나왔으면, 20몇 년 전에 우리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우리 그때, 그때 컬러 TV 이제 막 나오고 할 때, 그때 이런 거 만들어냈으면 30년, 스마트폰 나왔잖아, 지금. 피처폰. 그 당시에 부자인 사람들 카폰 두고 다녔어. 카폰. 어린애들 모르지? 너희들 카폰이 뭔지. 그 카폰이라고 핸드폰은 없잖아. 근데 차에다가 그 위성 장비를 달아가지고 차에서 전화 가능한 걸 카폰이라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20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진화됐는데 지금 이게 카폰이 있던 시절 나온 거고 스마트폰은 아니다. 이게 카폰이던 시절 나온 거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진화를 해야지. 우리 4륜 몬스터 차량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스위치 하나로 기업이 바뀌어가지고 휴닝도 그거 세가토이즈에서 나온 맥스토이 그 왕금이 레이스가 그렇죠. 아 그럼 기본으로 달고 바퀴도 이제 엄청나게 진화해야 되고 롤러도 이런 방식 말고 이제 이런 이게 30년 전에 방식을 아직까지 쓰고 있냐고. 이 30년
30년 전에 나온 방식을 아직까지 쓰고 있냐고, 이거를. 독점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휴, 씨. 이거 미니카 내가 개발해서 팔고 싶다, 진짜. 카울 디자인도 다 똑같아. 좀 뭐, 페라리를 정확하게 베끼던가, 포르쉐나 뭐, 아, 좀 쌈박하게 F1 차량을 하던가, 아니면 탱크처럼 멋있게 하던가. 육륜구동으로 만들어도 되고. 어? 이것들이 생각을 안 해요. 타, 왜 그러냐? 깨울만 보고 사는 타미야 충들 때문에 그래, 타미야 충들 때문에! 개충들아! 요거는 깨울을 갖다 고정한 거고, 이건 또 뭐야? 이걸, 아, 중간 덮개인가? 아, 모터 덮개인가? 또 고정, 또 하나 합니다. 아까 풀었잖아요? 여기다가. 아, 나사가 다 아니지, 다행이네. 이걸 나사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고정을 겁나 많이 하네, 튼튼하게. 투반토이. CPU 이름도 아니고 투반이네. 짠. 투반토이. 아, 투반토이. 용찌찌 별명이 또 하나가 뭐냐면, 김토이에요, 김토이. 토이. 여자애들이. 토이.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다고. 토이야, 토이. 아, 이것도 위로 올라오네, 이게. 아오. 금속부터 깎아야 돼, 밑으로. 전해야 돼. 아,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네.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네. 이 부분이. 에반데? 이 2007의 배터리가 좀 커요. 이게. 이게 그, 이 시대 때 나왔던 그 900mm짜리 보다 조금 큽니다. 두께도 조금 더 두껍고, 길이도 조금 더 길어요. 그냥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꽉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뻑뻑하네요. 배터리 안 넣었거든요? 배터리 안 넣었는데도, 뭐, 뻑뻑합니다. 어우. 배터리 안 넣어도 힘들어. 다시 한 번. 어우, 됐다. 슬라이드 삼성 스위치는 부드럽게 탁탁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 켜기도 편해요. 저 이거 돌릴 때 맨날 돌리기 전에, 어우, 왜 안 켜져? 막 이러잖아요. 딱 켜지잖아. 그러니까 미니카에 있는 그 스위치 있잖아요, 방식. 그게 아무리 좋아도 슬라이드 3단 스위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어, 빨라. 모터 좋아. 쎄. 오! 어! 이탈 했다. 어, 안 했어. 어, 완전 빠른데 생각보다? 모터 쎄, 쎄. 아, 이탈. 어! 안 했어. 이거 다카라에 있는 모터 똑같은 거다. 다카라에 있는 모터 그거. 완전 빠르, 이 정도면. 야, 우선 때 이렇게 빨라. 객기 드라이브 돌려야 돼, 객기. 오케이, 객기 드라이브가 편하지, 구경하기에는. 아우, 어우, 거의 빨라가지고 위까지 올라간다, 이게. 흔들리는 것 봐, 어우. 아, 어! 뭐야, 뭐 빠졌어. 이거 모터 피년계만 약간 헛도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 또 풀러. 아, 모터 필연기가 교체했다고 치자. 하, 아니지. 완벽하게 해놔야지, 그래도. 아, 힘들다, 힘들어. 헛도나? 아, 헐겹네. 헐겨워. 응, 헐겨워. 그래도, 이 중간 기어컵 안 빼고, 이렇게 모터만 딱 할 수 있게, 나사는 풀리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놓은, 모터는 따로 분리되게끔, 중간 기어 커버랑 같이 해. 안 하고. 그게 다행입니다. 오케이. 지금 봤습니다. 이거 뒤에 범퍼, 옵션 범퍼 달으라고 이렇게, 이것도 나있네요. 이거 뭐, 맞는 게 뭐야? 맞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맞는 게? 뜸이야 트랙에서. 이게, 블랙모터 속도 비슷하죠? 저기 지게재간 뺐습니다. 하도 이탈해서. 블랙모터랑 속도 비슷합니다. 블랙모터랑. 우리나라 국산 블랙모터랑. 따미야 기본모터랑 대결하면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따미야 거는 얼마 전에 조립한, 이거 뭐지? 빅윅인가? 그겁니다. 배터리 새 겁니다. 새 거. 새 거 끼우고, 기본모터 타미야 해보는 거죠. 스파이크 타이어예요. 스파이크 타이어가 대경보다 더 커요. 대대경이랑 비교하면 대대경과 대경의 사이예요. 왜냐면 이 스파이크 때문에 이 지금 휠이 대경인데 좀 더 지름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타미야 모터는 힘이 좋기 때문에 지름 큰 그 바퀴를 끼울수록 빨라집니다. 요거는 좀 복잡해서
모터에 힘이 없으면 국산 모터처럼 힘 없는 모터는 소경이 더 빠르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모터에. 근데 힘센 모터는 힘이 좋으니까 큰 바퀴를 잘 돌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기 티코에다가 덤프트럭 타이어 끼면 느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로 했냐면 13모터보다 요게 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여튼 아 이거 스위치 키기 짱나잖아. 이거 봐, 한 손으로 못 한다니까. 빨라. 이게 대들기에 가까워서 빨라. 어? 아 이게 이겼다. 이거 한 손으로 딱 낄 수 있잖아. 얼마나 편해. 그냥 따라잡겠다. 그냥 어이씨, 그냥 따라잡아. 그냥 역시 모터 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여기 기본 모터 끼고 한번 해봐. 타미야 대 투반 토이. 오케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그만 하는 걸로.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타이어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머리가 아파서 요즘.